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영업소 직원들이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 요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 6월 29일 저희 현대 HCN 충북 방송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직원들의 횡령도 모자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한국도로공사의 대응은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술한 요금 수납 체계에 대한 점검은커녕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조사도 자회사와 협의할 문제라며 손 놓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3명 개인 계좌에 수백여 차례에 걸쳐 입금된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 요금 10억여 원.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충전 방식 때문입니다. 카드를 충전하기 위해선 통상 고객이 톨게이트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 뒤 충전 요금을 수납한 영업소는 거래 내역을 뽑아 주 2, 3회 방문하는 금융중개업체에 충전 금액을 넘기고, 이 업체에서 선불 충전금을 받은 하이패스 카드 관리사는 이 가운데 실제 사용된 통행 요금만 한국도로공사에 넘겨주게 됩니다. 횡령 의혹은 개인 계좌로 버스업체 충전 요금을 받은 직원 3명이 거래 내역을 위조해 일부를 간호했을 가능성에서 일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 시스템에선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금을 받아서 충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실제 고객이 결제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돈을 대신 받아 수납 처리하는지 전산 기록에선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명확한 조사와 실태 파악은커녕 자회사에서 벌어진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사 측은 논란이 된 직원 3명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시기는 10여 년 전 일로 거래 내역서와 실제 충전 요금을 확인할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영업소 충전 업무는 외주 업체가 맡았지만 지금은 자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HCN을 통해 제기된 횡령 의혹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협의를 통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각 영업소에 대한 점검도 허술합니다. 공사 측은 영업소 관리를 맡고 있는 자회사, 즉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씩 영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와 근태, 통행료 수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직접 영업소를 감사하는 경우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지역본부 감사 과정에서 병행해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적인 관리 감독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역에 관한 감사를 하면서 그 영업 관련된 파트도 감사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자회사로 좀 이관이 돼가지고.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 직원의 대리 수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기업 등 법인 간의 충전 요금 결제는 법인 통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대납이 가능한 허술한 수납 방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통행료가 줄줄 새 나갈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